자,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지 않습니까? 금강경 많이 독송하시죠? 그 금강경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에 보면은 대승정종분에 보면은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시를 한다 그럴 적에 이 세상에서 보시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참 보시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보시를 행하는데도 부처님은 항상 조건을 많이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그세 가지 조건이 뭐냐는 것이지. 첫째,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베푸는 것을 내가 행할 때, 베푸는 걸 행할 때, 베푼다는 나의 생각이 먼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베푼다는 내 생각이 반드시 일어나면은 일어난 것을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착하고 붙들고 있으면은 거기에 반드시 병폐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병폐가 생기느냐? 내가 보시를 하는 것을 집착을 하고 딱 쥐고 있으면은 쥐고 있는 그 순간에 무엇이 바로 와서 들어붙느냐 하면은 내가 이걸 베풀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좋은 공덕이 있을 것이고, 좋은 영화가 있을 것이고, 좋은 대가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병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게 마음이든지 물질을 준다 이 말이야. 그 물질을 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주면은 바로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또준 물건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저 사람이 그 물건만큼 나에게 은혜를 갚기를 바라는 병이 붙게 돼 있어요. 병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붙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준 것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고분고분해야 되고 내 뜻을 맞춰야 되고 내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병이 붙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보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내가 병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독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갖다가 부처님은 보시는 아름다운 것이다. 베품이라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인데 그 베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자유로움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가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첫째 내가 남에게 물질이나 마음을 베푼다고 해서 딱 일으키실 때 일으킨 그 생각을 내 마음에 벌써 머무르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은 흘러가는 그 작용대로 보내버리고 일어난 마음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두 번째, 건너가는 물건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물건을 받은 사람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은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반드시 중생은 이세 가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거 일어나지 아니하는 분 있습니까? 느낌이 그런 것이고 생각이 그런 것이지 절대적으로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보살님이 스님 저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무엇이 원합니까? 막 비유하자면은 보살님이 운동화를 한 그리 신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화 한 그리 사줬다. 그런데 그 운동화를 나도 옳게 잘못 신는 운동화를 상대가 힘들다 하니까 큰맘 먹고 선물을 했는데 어느 상황에 딱 서로 마주치실 때 중생 일이 벌어질 때는 이 사람하고 연관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은 반드시 내 편이 돼야 돼. 내 편이 돼야 돼. 그리고 몇달 뒤에도 쳐다보고 이 사람이 내 운동화 안 신고 다닐 때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이거 가족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에도 내가 남편이나 부인에게 사랑을 주고 마음을 줬는데 반드시 세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보시를 행하고 정을 주고 인정을 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되돌려오지 아니하고 내가 그걸 집착하고 있을 때는 안중근반도 못해. 왜? 남편이 그렇게 대가를 안 해주면 엄청나게 보기 싫은 거지.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어. 인간성까지 나와 이제 사람이 좋니 안 좋니 말이지 의리가 있니 없니 막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야. 그 이것이 말이지 뭐냐 전부 다 알고 보면 마음작용이라. 이 불교는 이 마음 다스리는 법, 마음작용을 이걸 잘하는 지혜로 다스리는 이거 배우러 절에 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다스려서 여기에 해방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대단한 행복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뒤집어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 자, 이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상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자, 이거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내가 여기에 선물을 하고 인정을 주고 사랑을 줬는데 응? 그 사랑을 줬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던지면 되돌아오는 거 뭡니까? 응? 부메랑처럼 그것만 탁 기억하고서는 던졌는데 반드시 돌아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거든? 없으니까 이제 오늘도 한번 참아보고 내일도 또 한번 참아보고.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좀 엉큼한 게 뭐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슬하지 못하냐면은요. 아, 생일이면은 여보 나 내일 내 생일이야. 선물 하나 해줘. 양명하고 좋잖아. 아주 엉큼한. 내일 내 생일인데 아는가 모르는가. 그 사람이 살도 바쁘잖아. 그것만 누가 기억하고 있어. 모르면은 다음 날부터는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야. 생일도 모르고 결혼 날짜도 모르고 전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자기 딴에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굉장히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히는 거라.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순간이야. 이해가 갑니까? 그냥 한마디 했으면은 지옥도 없고 학대도 없고 괴로움도 없을 건데 그거 말 한마디 안 하고서는 계속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응? 그러면서 그게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자기를 엄청 괴롭히죠. 그러면서 밤잠을 못 자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조금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은요, 그 소설을 쓰는 데는요, 책 한 권도 못 쓰고 편지 한 장도 못 쓰는 사람이 누워가지고 소설 쓰는 데는 밤새도록 소설을 써. 잘 써. 도대체 이 인간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말이지. 그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물어보면 내가 남편을 그렇도록 사랑했던가 봐요. 그래. 사랑이 뭘 사랑해. 자기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고 서로가 동타지옥에 들어가자고 원을 세운 일밖에 안 돼. 그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고 자기를 굉장히 학대하고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짓이야. 그런데 이것을 비워버리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거기에서 해방되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면은 스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그러면 그런 그 주고받는 정도 없이 그런 관심도 없이 그래 그 서로 인정도 없이 살면은 그게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삽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구속된 사랑 그리고 그런 틀에다가 끼어 넣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부처님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하는 사랑은 정말 내 마음 속에 그런 그 소설을 쓰는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상대를 내 털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착각된 자기의 털을 짜놓은 어리석은 마음, 번뇌, 괴로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털어버리는 거, 다 없애버린 거. 없애면은 내가 굉장히 거기서 자유로워져요. 내가 정말 자유로워지면은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해주는 것이 상대를 또 얼마만큼 자유롭게 해주는지 몰라. 내가 서울에 어떤 저 먹고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그 스님이 참 표현을 멋지게 하더라고. 어머니도 자식을 키우는데 그 이래 뭡니까? 이래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그 짐승 뭐라 카노? 캥거루 있지? 캥거루 스타일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맨날 여기다 넣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위한 사랑이고 자기를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왜?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니까. 내가 어제 아랜가 그 테레비를 잠깐 봤는데 인간 극장인가 뭐 거기에 보니까 젊은 부인인데 아들을 서 낳았는데 둘이가 선천적으로 맹하더라고요. 눈이 멀었더라고. 그런데 그 젊은 여인이 혼자 생각할 때 그 어린애에게 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을 갖다가 가르치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부모 마음은 그 가르치기 싫지요. 내 자식 손에 흰 지팡이 짚고 다니는 모습 보는 게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생각할 때 언제 짚어도 제가 흰 지팡이를 짚어야 될 일을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배워야 할 일이고 제가 저거를 해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릴 때 보기 싫은 거 하나 가지고 어머니 털에다가 넣을 것 같으면 그 애를 지팡이 손에 안 짚구지. 그런데 그 애를 위해서는 지팡이를 짚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그걸 짚고 다니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품속에서만 놓고 자기 털에다가 자꾸 요구 조건을 해서 만드는 건 캥거루 스타일 또는 헬리콥터 스타일이 있답니다. 헬리콥터 스타일은 멀리도 안 가고 자식 주변을 뱅뱅 돌면서 계속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 게 헬리콥터 타고 이제 도는 것이지. 그게 자식 부모만 그렇게 했어요. 부부간도 그래요. 우리가 자기 털에다가 하고 마음을 준 것도 너무 그렇게 따지고 생각지 말라는 것이지. 되돌려 받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럼 그걸 마음을 비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사랑해 주는 것도요. 표 없이 사랑해 주고 구속 없이 사랑해 주고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항상 그를 믿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믿기 때문에 자기도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가본 스님이 무슨 놈의 사람 타령을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부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해방시키고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야말로 상대에게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구속시키고 내가 나를 자꾸 집착하고 내가 나를 갖다가 틀 속에다 잡아 넣어가지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절대 그 사랑은 상대에게도 자유로운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뭐냐? 이것이 부처님 가르친 공부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합장합시다. 서천 열량금이여 칠화색정선이로다나 무
탑을 욕지 단적의 북도 면난간이로다나 무 개송은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보다 보면은 금강경 5가에 야부 스님이라는 분이 우리 그 상대에게 마음을 준다든지 물질을 준다든지 정을 준다든지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잘 한번 관찰해 보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개송을 읊은 것인데 서천에 열량금이라 하면 서천이라는 데는 중국의 서천이라는 데가 아주 비단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서천의 비단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서천에는 비단이 아주 많이 나는데 비단색이 얼마나 곱습니까? 그렇죠? 그 고운 비단에다가 또 아주 예쁜 꽃술을 넣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걸 금상첨화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인연을 맺은 것은 비단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을 맺지 아니하고 불교를 몰랐더라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 마음 다스리고 이 마음을 확장 열어버리는 그런 공부를 어디서 하겠느냐는 것이죠. 부모가 가르쳐줍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줍니까? 전부 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전부 다 중생 상대적인 세계에서만 가르친다 이 말이야. 상대적 세계를 벗어나는 세계는 부처님 불법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불법을 만난 것은 뭐냐? 비단을 만난 것과 같다 이 말이야. 그 비단을 만났는데 그 부처님 불법을 오늘 듣고서는 오늘부터 내가 조건적인 사랑과 내 틀에다가 상대를 끼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그 구속된 사랑이라든지 또는 내가 항상 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딱 행한다고 볼 때는 그 비단에다가 꽃술을 놓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순간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불심의 세계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해방이 됐느냐?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해방이 되니까 상대도 해방이 되고 상대도 행복을 주게 되고 상대도 영원한 기쁨으로 가게끔 큰 사랑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지 사랑을 했어요. 만날 얻어먹는 사랑만 했다 이 말이야. 상대가 만날 내 챙겨주기만 좋아하고 나를 위하는 것만 좋아하고 나한테 주는 것만 좋아하고 그건 거지 사랑이야. 그건 못 쓰는 사랑이야. 그거는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고 전부 다 동타지옥이야. 괴로워. 그런데 내가 주는 것으로서 나의 기쁨을 삼고 나의 자유로움을 삼을 때 그 상대도 내가 주는 바 없이 주고 조건 없이 주고 모든 사연을 심지 아니하고 사랑을 줄 때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렇게 기운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말이지 내가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한다 하면서 넥타이를 잡아맬 때는 숨이 막힌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처님 불법 속에서 배워서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좋아라고 하는 소리지. 저는 저희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알면 얼마나 자유로운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자유로워지면서 비단이 턱 색깔이 고와지고 비단이 그 꽃도 더 이뻐지고. 그런데 욕지 단적이면은 만약에 북두칠성을 보고자 할진대 말이지
저 남쪽을 바라보면서 북두칠성을 봐야 할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거든. 이런 말 들으면은 이해가 잘 가기 어렵죠. 북두칠성은 말이야 북쪽에 있는데 어째 부처님이 남쪽을 바라보고 북두칠성을 보라고 그러느냐. 남쪽을 보고 북두칠성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을 살기를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반드시 북두칠성은 북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회장님이 날로 바라볼 때는 나는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거든. 그럼 나는 회장을 바라볼 때는 회장님은 서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카메라맨이 우리 저 회장님을 바라볼 때는 카메라맨이 회장님을 바라볼 때는 이 회장님은 동쪽에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마음이라는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은 틀을 짜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서로가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선 자리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순간이 나의 영원한 행복의 순간이고 이것만이 나를 해방시키는 지금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선 자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스타가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대로 부처가 되는 순간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한 바는 없다 이 말이지. 그 정한 바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남쪽을 바라보고도 북두칠성을 보는 거예요. 왜? 북두칠성은 저쪽에서 보면 북쪽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남쪽이야. 예? 이 마음이라는 것은 걸림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라는 것이지. 이런 말을 하니까 오해하기가 또 쉬운 것이 그러면은 멋대로 그냥 응? 막 살아라는 뜻인가? 그거는 아니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법문이 아니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상대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위하는 것이 상대를 위하는 것이고 상대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널뛰기와 같다고 항상 그랬잖아. 내가 높이 오르고 싶으면 상대를 높이 올려주면 상대가 높이 올라가면 내가 높이 올라간다는 거. 이게 세상 원리거든요. 이렇게 마음 가지는 사람은 사회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이웃에서나 항상 리드에 머무는 사람이고 항상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지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 뭡니까 불지촌에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급식을 하는데 제가 이 본래 무료급식을 하게 된 그 본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 그 마음 닦는 수행의 도량이 되라고 무료급식을 한 겁니다. 마음 닦는 수행의 도량이 되라. 여러분들이 무료급식을 할 적에 거기 지금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는데 사실은 하루에 그 무료급식이 100집 넘게 나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일 기도를 한다고 할 적에 100일 기도를 한다고 할 적에 무료급식에 나가가지고 하루 한 집씩 여러분들이 참여할 적에 내가 오늘은 이 집에 가보니까 아유 이 며느리가 있는지 딸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덥고 자는 이불이 냄새가 나서 난 도저히 코를 찌를 수가 없더라. 그러면은 그 찾아가서 물질 아니라도 마음이라도 가서 그 이불을 한번 세탁 한번 해주고 빨아주고 내가 가서 보니까 이 집에 너무 그 뭡니까 가스레인지 그 거기가 너무 더럽더라.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솔질해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고 내가 가서 이 집에는 보니까 할머니가 참 풍이 와서 누가 있는데 세상 구경이 그래 하고 싶단다. 그러면은 움직일 수만 있으면은 남편을 동원해서라도 그 할머니를 한번 보듬고 차에 싣고서는 세상 구경을 한번 시켜준다든지 또는 내가 가서 보니까 그분이 머리가 너무 더럽다든지 목욕이라도 한번 시켜준다든지 이런 거를 내가 하루 한 번씩이라도 하라는 것이죠. 100일 기도 중에서 그보다 더 좋은 100일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무엇을 내가 얻느냐? 정말 나는 너무 호강에 받쳐가지고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투쟁 가지고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이 사람에게 베풀 것이 있고 이 사람을 위해서 줄 것이 있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위안해 줄 수 있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1일 1선이라도 해주란 말이야. 그렇게 좀 한 100일 정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볼적마다 눈물이 나고 볼적마다 가슴이 아프고 그 눈물은 흘리면 흘릴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굉장히 참으로 큰 그릇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이 자기만 자꾸 소원성취하고 자기만 자꾸 이익을 구하려고 마음을 가지지 말고 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을 지어야 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00일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내 큰아들도 데리고 한번 가기도 하고 내 작은아들도 데리고 한번 가기도 하고 그런 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청소년 문제가 왜 생기며 자식이 왜 부모 속을 썩이며 나중에 가서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일이 왜 생기겠느냐고. 그 자식을 데리고 가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저 부모가 보이고 그게 살아있는 거야. 자식도 그걸 따라가서 한번 해보면은 아 우리 어머니는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참 능력하신 분이구나. 우리도 살기가 어려운데 이런 데 와서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도 나중에는 세상에 큰 빛이 되어야 되겠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가 되어야 되겠고 나도 우리 부모 아버지를 내가 참으로 그 빛을 볼 수 있는 훌륭한 자식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이제 다 살아나는 것인데 그거는 안 하고 맨날 품에 잡아 넣어가지고 군대를 가도 내 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사사해가지고 보내야 되겠고 응? 또 이거 뭔 쓰는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자꾸 그러면은 자식이 그러기 어찌게 되느냐. 종직이 그러기 돼. 자식도 그렇게 커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자식도 데리고 가서 같이 하고 절에도 오면은 자식도 데리고 와서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항상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내가 너무 행복했구나. 내가 너무 정말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식도 그걸 보고 자라야 자식이 또 그런 일을 하지요. 응?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사랑도 하고 그렇게 하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자식일진대는 어떻게 자기 부모를 해치고 자기 부모에게 가슴에 못 박는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는 참교육이고 이거 이제 참보시라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그 불지촌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수행하는 도량으로 삼고 수행하는 그런 자료로 삼고 수행하는 경계를 삼으라고 사실은 제가 원래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소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좁은 마음으로 여러분 욕심만 자꾸 성취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들 하고 그리고서는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깊은 참회를 해야 돼. 깊은 참회를. 내가 스님, 부처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도 잘못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잘 산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하고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고 상대를 내가 괴롭히는 일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친 그 불심의 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심의 도를 오늘 절에 오셔가지고 이제 좀 듣고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걸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발자국 뛰는 데마다 모두가 넉넉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웃음꽃이 피고 긍정적이고 밝은 세계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과 자기 고정관념 틀에서만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지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자기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발자국 뛰는 것마다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고통스럽고 자기는 궁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리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바로 봐야 할 공덕의 세계라는 겁니다. 오늘 법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